여기 열면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보증금이 처음 올라가면 5만 원. 네, 맞아요. 잘 쓰십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네, 요즘 제가 이사를 갈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부동산을 가가지고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가보실까요? 서울에 네. 어떻게 처음 살게? 처음에는 드라마랑 가수 팀으로 하는 오디션 붙어가지고 서울에 왔고요.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집을 알아볼 일도 없었는데. 서울이 처음에 어떤 느낌? 여행으로 왔을 때는 명동, 막 홍대 이런 데를 가니까 엄청 화려하고 가게들이 엄청 많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 이렇게 조용한 데가 서울에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찾았던 부동산이에요. 와, 엄청 넓어요. 현실 같은데 엄청 넓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원분이 뭐 몇 명 계세요? 저희 38명. 엄청 크다. 잘 되시나 볼까요? 우선 처음 하시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위치는 일단 강아지 네. 네. 크게 그냥 이제 어떤 집 오늘 알아보려고 왔어요. 지금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축은 웬만하면 강아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되더라도 좀 넓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좀 많이 알아보고 네, 어플로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 찾아가면 또 없거나 이미 나가거나 하니까. 집 허락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넓게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위치보다는 네, 강아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집이 진짜 없더라고요.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이푸들이랑 말티즈인데 그렇게 많이 짓지도 않아요. 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손님분은 애기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왔더니 도베르만 애기를 그러면은 오늘은 3천에 월세 150 정도 관리비까지 해서 관리비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깎아먹을 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 좀 신기하거나 특이했던 점이 있어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그나마 좀 싼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전세라는 게 일본에는 없어서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못하지만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로는 전세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연식이 오래 되긴 했는데 방이 좀 세 개여가지고 크긴 엄청 커요. 그러면은 이 매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사 많이 해보셨겠네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숙소로 생활했었고 이렇게 집을 찾는 거 세 번째예요. 이게 빌라예요? 네. 이거 칭찬해야 되나요? 칭찬 안 해도 돼요. 그러시면 여기가 그러면 이제 사이즈는 괜찮아요. 네. 방 이렇게 있고 아 넓기는 하네요. 단점이 1층이긴 한데 네. 약간 반지층 느낌 나가지고 여기 열면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살게 되면 이런 서랍 같은 거 뺄 수 있나요? 네네, 만약에 원하시면은 거실로 따로 복층이네요. 네, 여기는 좀 예쁘네. 강아지 바로 나가서 산책할 수 있어요. 특이하다. 특이하게 생겼어. 여기는 베란다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죠. 없어요. 넓은 건 완전 넓다. 진짜 이 가격에. 그래서 저는 2층 이상 좋아서 체감이 좀 좋은 집.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같은 강남인데 음식점들이 조금 있어서 오토바이도 많고 살짝 시끄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주택가라 그런지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더 컨디션이랑 집 크기를 봤을 때 역시 강남이라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있는 게 좋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그쵸. 보안 중요하기 때문에 몇 평이에요? 8평? 많이 많죠. 깔끔하다. 뭔가 집을 찾을 때 뭐가 처음에 뭐가 하나 빠지고 이런 게 아, 많은 것 같아요. 와, 네, 이런 것 같아요. 이쪽이 서쪽이어서 네. 오후 되면은 빛이 또 잘 들어오고 하거든요. 네. 외국분들이 보통 들어올 때 보증금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한 500에서 1000 정도 많이 갖고 있어요. 보증금이 처음 올라가면 5만 원. 네, 맞아요. 잘 쓰십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1.5룸인데 한 12평 정도거든요. 짐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공가가
없잖아요, 한국에. 아. 그래서 모든 짐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떨까요? 제가 원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서울에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강남은 길도 깨끗하고 넓고 일본에 비해서 집도 집세에 비해 넓고 이제 서울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세련된 거리들이 많고 카페도 많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이 특히 배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키카한테 서울 여자라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 서울이라는 아주 세련된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되게 어울리려고 사람들이 하듯이 뭔가 도도하고 당당하고 잘 꾸미고 도시적인 여자 이런 이미지였어요. 서울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저는 서울에 꿈을 이루기 위해 왔고 저한테 계속 꿈을 주고 계속 자극도 주고 재미도 주고 그래서 질리지 않는 도시라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속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키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You hold a future.